수술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. 이 신장 기능이 거의 못 쓰고 왜 이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. 진작 왔었어야지. 많이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. 가시가 도단한네 불순 내 삶에 찾아온 가시.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? 있던 그곳으로, 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. 매주 매주 그냥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.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에.